이놈들이 보내준 약도에 따르면 이 근처입니다. 어디 골목 귀퉁이에 있을 줄 알았는데 이런 번화가에 그놈들 회사가 있다고요? 우리가 알려주는 대로 인스타를 운영해서 완전 대박난 거 아님야? 아, 이 건물입니다. 땅땅이 새끼 띨띨하게 잘못 찾아온 거 아니에요? 마이 찌발놈아? 오, 오셨군요. 요즘 엠지놈들답지 않게 안을 메고 차렸구만. 어서오세요. 아우, 새대가리대! 그따위로 부르지마 미친놈아! 우린 새가 아니라 외계인이라고! 저기, 여기가 진짜 여러분 회사 건물임겨? 맞아요. 삐까뻔 척하죠. 아니, 돈을 얼마나 벌었길래 이런 건물을 산 거예요? 어? 뭐, 그 정도로 대단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리 호들갑이야? MZ세대라 그런가? 호들갑이라뇨. 이 정도 건물을 살 정도면 이미 니들 목표인 16억은 충분히 찍고도 남았겠구만요. 더 쓸데없는 호들갑 그만 떨고 들어와 빨리. 안 들어오고 뭐하세요? 그러니까 니들 회사가 그 낡아빠진 종이 상자라는 겁니까? 저기 저 삐까뻔쩍한 건물이 아니라? 아유, 저 건물 살 돈이 있었으면 저희는 진작에 그냥 고향별로 돌아갔죠. 빨리 들어오세요. 우리 그냥 집에 가면 안 돼요? 자, 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무슨 마법 같신겨? 아는 생각보다 깨끗하네요. 바로 우리 별의 기술력이지. 아니, 이런 기술이 있으면 이걸로 사업을 할 것이지 왜 식품 사업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허, 이 새끼가 큰일 날 소리하네. 국제우주법이 만만해 임마. 맞아요. 이 기술은 우리 회사가 가진 특허 기술이 아니라서 그랬다간 깜빵 간다고요. 돈 없어서 고향별도 못 돌아가고 있는 새끼들이 준법 정신은 투철한 거 보소. 아무튼 그래서 인스타는 우리가 알려준 대로 잘하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너일 부른 거야. 저기, 그게... 마, 우린 사례금 많이는 필요 없고 한 5억만 주십시오. 5억은 너무 많지 않심겨? 한 5천만 원만 받읍시겨. 우리 솔루션이면 50억 값어치는 하는데 겨우 5천만 원? 형, 화끈하게 500억 받으시죠. 야! 그렇게 함성을 지를 만큼 매출이 많이 올랐습니까? 매출이 오르긴 뭘 올라, 이 미친 짐승놈들아! 하나도 안 올랐다고! 에? 인스타 팔로워 많이 늘지 않았슘겨? 팔로워야 많이 늘었죠. 근데 매출은 그대로예요. 우리가 늘려야 하는 건 팔로워가 아니라 매출이라고, 매출! 이래가지고 16억을 어떻게 벌어야 할지... 저 근데 궁금한 게 있슘겨. 저번에 고향별로 돌아가는데 드는 휘발유가 10만 리터라고 하지 않았슘겨? 그래, 그게 왜? 10만 리터면 리터당 휘발유 시세인 1,600원을 곱했을 때 1억 6천만 원 정도 나오는데 왜 16억이나 필요한 건겨? 어? 그랬네? 아, 제가 문과라 계산을 잘못했나 봐요. 이 미친놈아! 계산 잘못할 게 따로 있어! 아니, 잠깐만! 그럼 우리 16억이나 모을 필요 없는 거야? 그냥 1억 6천만 원만 팔면 되는 거야? 우와, 15억 2천만 원이나 덜 벌어도 돼요. 14억 4천만 원입니다, 대리님. 겨우 1억 6천만 원만 모으면 된다! 이 새끼들 진짜 해지간이 빡대가리군요. 야, 이 빡대가리, 새대가리, 아주가리, 씨빠빠들아! 1억 6천만 원은 뭐 누구 집 개 이름인 줄 압니까? 그건 그래. 1억 6천만 원은 어떻게 모으지? 우린 이대로 이 외딴별에서 늙어 죽을 거예요. 니들 사업은 내가 볼 땐 광고가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어? 다른 문제? 이번에도 우리가 나서야겠군요. 인벤저스 어셈블! 작전명 사업의 신! 지금 시작한다! 오! 사업의 신? 뭔진 몰라도 간지는 나네요. 우리가 너희 사업이 뭐가 문제인지 확실히 컨설팅해주겠습니다. 그래! 야, 탈출해! 가서 우리 제품들 좀 종류별로 가져와봐! 근무 시간에는 에어팟 빼, 임마! 네! 진짜 살면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과자랑 음료수들이군요. 일단 한 번 하나씩 먹어봅시다! 이게 무슨 맛입니까? 못 먹겠슘디.
이분들 마달못이네. 그가 우리 별에서 최고 인기 거자들이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대체 무슨 맛이냐 말입니다. 별똥별 후레이크 시리얼 맛, 황소자리 도시살 튀김 맛이랑 토성구리 치즈 후라이 맛이야. 그딴 걸 누가 처먹어있지 말놈들아. 난 맛있는데용. 세대가 씨는 같은 외계인이라 입맛이 비슷한가 봄냥. 이게 뭡니까? 하수구 썩은 물을 파도 이것보단 맛있겠습니다. 블랙홀 조각으로 우려낸 블랙티 맛이랑 53,452번 소행성 먼지로 감칠맛을 더한 녹차 맛이에요. 당장 다 갖다 패기야 이 개찌발람들아. 이제 왜 사업이 안 되는지 알겠습니다. 니들이 팔고 있는 식품들은 하나같이 외계인 입맛에 남았지 지구인들 입맛에는 1도 안 맞습니다. 이런 걸 팔았다가 매출이 나기는커녕 고소리 당할지도 모른겨. 맞습니다. 일단 구데기들을 팔 바엔 차라리 구걸을 해서 1억 6천을 모으는 게 더 빠를 겁니다. 다 때려치우십시오. 솔직히 내가 보기에도 그러심겸. 차라리 그냥 포기하는 게. 뭘 잘했다고 차오라 이 찌발람아. 이런 개 역겨운 맛이나 나는. 이봐 니들 아무리 그래도 말이 너무 심한. 어? 뭐야 갑자기 왜 그래? 맛있습니다. 에? 갑자기 그게 뭔 소린겨? 완전 토나오는 맛이었잖 심경.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너무너무너무너무 맛있어졌습니다. 내 거를 한번 마셔보십시오. 에이 갑자기 그렇게나 맛있어진다니 그게 말이 되는 게 맛있슘장. 너무너무 맛있슘장. 뭐야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이리 쳐봐 나도 먹어보게. 뭐야 이거 너무 짜잖아. 그게 뭔 헛소리입니까. 그건 천상의 맛입니다. 아하! 이제야 알겠군요. 아까 해독이가 울면서 흘린 눈물이 땅땅이의 음료수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네, 눈물? 마! 그럼 내가 눈물이 들어간 음료수를 마신 겁니까? 맞아요. 지구 생명체들과 외계인은 서로 입맛이 달라서 외계인의 눈물이 들어간 걸 맛있게 느낀 거지요. 오, 그러면 해독씨의 눈물을 식품에 넣어서 팔면 완전 대박나겠신경. 아무리 그래도 눈물을 넣은 식품을 팔라니 그건 좀. 맞아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럼 평생 고향별 가지 말고 지구에서 살던가. 당장 넣어서 팔자 해독이의 눈물. 좋습니다. 그치만 눈물이란 게 아무 때나 마음대로 나오는 게 아닌데 제 눈물을 어떻게 모으죠? 왜 그런 눈으로 보시는. 그만해요. 아파요. 똑바로 살아 해독. 우리가 고향별에 돌아가려면 어쩔 수 없어. 이 악물고 버텨라. 서긴 어떻게 서요. 이렇게 꽁꽁 묶어놓고 닥치고 눈물이나 뽑아. 힘내세요 대리님. 해독씨 괜찮겠슘겨. 뭐 나름대로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